귀국하는 날부터 먹자고 했던 밥을 이제야 먹네. 깍듯이 누나랑 밥 먹기 진짜 힘들다. 기억나? 누나 대학생 때 알바비 받았다고 밥 사준다고 해서 나오라고 해서 나갔더니 편의점 가서 꼴랑 사발면 사준 거. 아까 그 얘기 뭐야? 오늘 병원에서 무슨 일 있었어? 하긴 그렇게 했으니 그 대학 등록금도 혼자 다 벌어서 의대 졸업했지. 재아야, 그 사람 좀 이상하긴 해도 나쁜 사람 아니야. 나쁜 사람은 아니다. 그럼 형편없는 사람? 유재야. 그 남자 오늘 아스피린 복용 환자한테 사혈해서 코피 쏟게 했어. 보통 인턴들도 안 하는 초보적인 실수지. 근데 정작 본인은 아스피린이 뭔지도 모르더라. 그래서 내가 알아보는 중이야. 그 남자 진짜 이름과 정체가 뭔지, 어떻게 여기 들어왔고 무슨 목적으로 왔는지. 그걸 네가 왜 알아봐? 누난 알고 있구나. 내가 이런 질문은 진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해야겠다. 누나 그 남자랑 무슨 사이야? 누난 그 남자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데. 딴 건 모르겠고 생전 일밖에 모르던 사람이 그 남자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신경 쓰는 건데. 너 안 되겠다. 그만 일어나자. 누나. 나도 알아가는 중이야. 그 사람에 대해서. 뭐?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, 어떤 삶을 살았는지, 왜 그렇게 절박하게 거기 들어가고 싶어 했는지 나도 알아가는 중이라고. 내가 못 본 그 사람의 모습이 대체 뭔지. 아니, 나는 단추 이해가 안 되네. 어? 그게 어떻게 들어갔대? 뭐 들어갈만 하니까 들어갔겠죠. 들어갈만 하면 원장님 표정이 저래요? 뭐 허벅다? 암사기를 어떻게 찾길래? 아, 나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. 아, 그니까요. 아, 재숙 씨, 아, 우리 기분도 꿀꿀한데 옆에 포장마차가 새로 생겼던데 거기서 다 꽂히나 하는 거예요? 왔어? 왔어? 퇴근? 아, 퇴근? 네, 할아버지는요? 있지. 올라가 봐. 좋아하시겠다. 아, 영경아, 혹시 니네 병원에 오늘 그 사람 혹시 왔어? 목이. 올라가 봐, 좋아하시겠다. 올라가 봐, 좋아하시겠다. 목이.